불안의 역할과 후위 정서 이런 문제. 그 프로이트의 초기 방어 모델에 따르면 억압은 초자아, 이런 지배적인 생각들의 덩어리라고 하는 초자아와 반대되는 어떤 생각이 불쾌한 감정과 함께 의식 위로 떠오를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자아라고 한 것은 이 초자아의 개념은 초기에 있었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원문에는 원래 영어 본에는 이 초자아라는 말이 없어요. 번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집어넣은 개념이에요. 거기서는 지배적인 생각의 덩어리라는 것이 초기의 이론에 있었지만 나중 이론으로 보면 이게 초자아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원래 저서에는 없는 얘기가 번역에 들어갔다는 걸 이해하세요? 전통의 질은 다시 말해서 그것이 유쾌한 느낌이냐 불쾌한 느낌이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정서는 갈등, 억압 그리고 신경증적 증후들을 발생시키는 일차적인 공기적 요소였습니다. 역동구조 모델의 출현과 함께 정서는 이론적으로 2차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초심리학적 논문들에서 정서는 역동의 파생물로 얘기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논문 억압에서 본능을 의식적으로 지각할 수 없고 오로지 감정으로만 느낄 수 있을 때 정서의 양이라는 개념은 본능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출현은 억압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역동적 관점에서 볼 때 방출된 리비도가 있는 정서의 색깔은 뜻밖의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초기 논문에서 그는 용납될 수 없는 증서는 억압되며 그로 인해 증상이 형성되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동이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증서의 특성은 그것들이 억압된 본능의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증서 가운데 불안은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신경증적 장애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신경증의 경우 불안은 부적절한 성적 경험 때문이 아니라 억압으로 인해 리빈도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의 후기 역동 이론에서 인간 행동을 결정짓는 역동의 중요성이 점점 감소되다 반대로 그의 이론 체계에서 정서 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금지, 증상 그리고 불안에서 프로이트는 그의 초기 이론을 대폭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는 불안과 억압 사이의 관계를 요정시켰습니다. 수정된 이론에 따르면 불안은 과거의 일련의 위험한 상황들에 대한 감정들이 재생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중 첫 번째로 기억되는 위험한 상황은 바로 출생입니다. 수정 이론에서 자아는 자체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감정들을 회상하고 재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위험한 본능적 충동이 의식기로 떠오르려고 하면 자아는 그것을 감지하고 그 충동과 관련된 불쾌한 이미지의 일부를 기억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아는 혈압 원리를 이용합니다. 불쾌한 기억을 제거하려는 혈압 원리에 따라 자아는 위협적인 충동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은 자아가 방어적 활동을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압이 위험한 충동이 떠오르는 것을 알리는 불안 신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 충동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거세에 관한 이야기가 사례를 가지고 나오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세의 불안인데요. 사실상 거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동이 자신이 외부로부터 거세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공포가 왜곡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 공포가 현실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느낍니다. 거세 공포는 불안의 원인이며 그 불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억압을 일으키는 역동적 요소라고 합니다. 비록 거세 불안이 환경적 조건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이지만 프로이트는 거세 불안을 설명하면서 현실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방어 모델에서 나타난 외상에 대한 정의는 흔히 불안 이론에서 등장한 외상에 대한 정의와는 많이 다릅니다. 방어 모델에서 외상은 조화될 수 없는 생각이 의식 위로 밀고 올라올 때 발생합니다. 후기 불안 모델에서 의식을 뚫고 들어오는 세력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사용되지만 여기서 그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본능적인 성질을 지닌 것입니다. 후기 이론에서 외상은 역동 요구의 진변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지칭합니다.
요약하자면 후기 불안 모델은 전경과 배경의 모호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게시탈트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림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인상자료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어떤 때는 외부적 관계들이, 다른 때는 역동 용어들이 1차적인 전경으로 떠오릅니다. 비록 프로이트 자신은 역동 구조 모델의 근본적인 전제들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역동을 그의 이론의 중심으로 여겼지만, 그의 후기 모델이 다른 학자들로 하여금 현실로서의 역할, 특히 대상관계의 현실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만들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고 저자가 같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어떠면 이 책의 저자인 그린버그와 미첼이 프로이트를 전체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해서 소화한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내용을 프로이트는 곳곳에서 프로이트가 반대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프로이트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관계 이론들을 나중에 세워나가기 위한 어떤 전제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코어 공부할 때도 그것도 좀 프로이드의 이론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한 것을 먼저 쓰고 있죠. 그리고 나서야 자기 이론들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캐런 호나이의 글을 읽어보시도 캐런 호나이가 이해했던 프로이드의 이론. 그래서 그런 이론을 전제로 해서 프로이트 이론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정신분석을 바르게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도 어떠면 스테판 미첼이나 제이 그린버그가 자기들의 관계 모델을 현대화된 관계 모델을 세우는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프로이드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에 대한 이해는 이분들이 발달시킨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면 이 저자들이 본 프로이드예요. 이건 프로이드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낸 게 아니고 프로이드를 이해한 여러 각도의 이론들 중에 이분들이 이해한 내용이라. 그래서 이 책에서 쓰고 있는 역동 구조 이론과 관계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틀을 가지고 정신분석 전체를 소화해 내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프로이트를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챕터를 소화한 우리 강 목사님,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것들 좀 나누시죠. 소화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또 취향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전체를 쭉 해야 하는 게 너무 다 완벽한 이해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저도 야심을 가지고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야심을 접고 그냥 결국은 마지막 결론 내려주는 거, 아 그래서 대상관계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했는데요. 어쨌든 프로이트 이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제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프로이트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또 그걸 또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뭐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이트의 이야기가 우리 현실 속에서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대상관계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역동 이론만 가지고, 그것도 어떤 때는 초기 역동 이론만 가지고 적용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후기 역동 이론 가지고 적용해야지 맞는 사람이 있는 걸 사람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융이 말하는 리비도 에너지가 전체적인 정신적 에너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리비도 에너지가 오로지 그냥 성적인 것밖에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나가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다루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잘
우리가 이론을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분석의 역사 전체가 압축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부분 부분 다른 챕터를 공부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프로이드가 하려고 했던 어카모데이션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죠. 프로이드의 순수한 역동 이론, 순수한 역동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그것도 의문이죠. 역동 구조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변질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것을 원형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죠. 어떤 역동 구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분 설명 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디펜스 모델, 방어 모델, 그 다음에 소망 모델이라고 지칭하고, 그 다음에 역동 모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조 모델이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역동 구조 모델이라는 것이 통합되게 처음부터 역동 구조 모델을 정착한 게 아니고, 연원적으로 보면 역동 모델이 먼저 나왔고, 그 역동 모델을 수정하는 게 구조 모델인데, 마치 이분은 역동 구조 모델이 하나인 것처럼 또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론이 어떤 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지만 또 정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인가 하는 또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